Hey guys, 오늘 일요일인데 들었죠? 오늘 지금 일요일인데 지금 또 현재 어제는 일 갔다가 튕겼고 오늘 또 일 가고 있습니다. 돈 넣는 걸 한번 찍어봐야겠다. 원하시는 버튼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버튼이 다 됐나? 매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발매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발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저는 다시 48분입니다. Sunday. 아, 이번 주에 돈을 많이 했어. 지금 시위한다고 지금 돈도 못 벌고. 아, 큰일 났네. 너무 어둡다. 한번 껐다 켤게요. 너무 어둡다. 예. 현재 시간은 다시 49분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빨리 유튜브 제 유튜브를 빨리 좀 시청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위하는 동영상 그거는 설정 자체를 수익하고 상관없게 해놨어요. 이게 동영상 하나하나마다 설정할 수 있거든요. 광고 수익, 이 동영상에 대해서는 광고 수익을 낼 건가 아니면은 그냥 놔둘 건가. 그래가지고 심의 동영상 자체는 수익 같은 게 안 나게 돼 있어요. 안 나가기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시위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 제하는 거 이런 거 지금 하는 거 이것도 블로그인데 예, 여기는 광고 수익 나게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빨리 저를 발견하시고 좀 많이 봐주시네요. 지금 시위도 성공해가지고 살인마들 다 감옥에 넣고 겠습니다. 지금 오늘 약간 늦었어요. 원래는 다시 45분 차가 첫 차거든요. 다시 45분 차가 첫 차인데 첫 차를 오늘 놓쳤어요.
둘째 번째인데 이게 언제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지금 10분에 한 번씩은 오는가 차가. 53분에 오네. 두 번째 차. 예,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무릎 팍 때릴까봐 안 무서워요? 무릎 때릴까봐 안 무서워요,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네. 안 가면 때립니다, 이거. 좀 무릎 팍 때릴까봐 겁나요. 근데 방금 보니까 저 오래 있네요. 난 저거 뭐 이거 사람 지나갈 때 한번 딱 섰다가 지나가자마자 팍 닦이거나 가져. 아, 어제 이 길 아니었다. 이 길로.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건 끄도록 할게요. 또 이렇대요, 또. 그럼 다시 올라가 볼까?
그냥 빨리 블로그가 빨리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돼요. 제 블로그가 빨리 8일입니다, 지금. 어제도 이제 일 왔다가 일 없다 그래가지고 어제 그대로 집에 갔거든요. 어제도 하고 어제 블로그라도 잘 해놔야지 이래 생각해요. 블로그는 지금 서브스크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블로그는 해놔도 뭐 지금 바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또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에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유튜브 방송하는 거 그거 유튜브 방송하면서 너무 광고 수익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 좀 이상한가? 상가 게다가 지금 구독자도 없는데 좀 이상하네. 아무튼 큰일 났어요. 이렇게 요즘에 뭐 해야 될지 지금 시내 빨간불인데 어디다 가요? 신호등 빨간불일 때 있잖아요. 지금 일단 신호등 빨간불일 때 옛날 같았으면은 그거 뭐고 신호등 지키기 막 힘들고 그랬는데 요새는 신호등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신호등 막 기다리는 거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보험 됩니다. 이제 신호등 기다릴 때 이럴 때 스마트폰 하면은 시간 잘 가더라고요. 이제 신호 기다리면서 신호등 어딨나? 신호등 변가? 변한가? 알잖아. 신호 기다릴 때, 신호등 기다릴 때 스마트폰 하면 시간 잘 갑니다. 스마트폰 하면. 근데 왜를 안 바뀌었어요, 신호등이? 요새는 신호등 찍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때문에. 근데 너무 안 바뀐다, 진짜. 메일 같은 거, 신호등 기다릴 때 메일 같은 거 안 보고. 어쨌든
근데 너무 안 바뀐다, 저거. 왜 이래 안 바뀌노, 진짜. 왜 이래 안 바뀌는데? 아예 바뀌었다. 여러분도 신호등 같은 거 기다리기 귀찮다고 신호등 빨간불일 때 막 건너지 말고 이렇게 저처럼 신호등 빨간불일 때는 이런 스마트폰을 보세요. 스마트폰을. 그러면 시간 잘 갑니다. 지금 저거 지금 낮에 찍을 걸. 지금 밤이라가 별로 느낌이 안 난다. 밤에는 솔직히 잘 안 지키잖아요, 사람들. 차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신호등을 기다린다는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신호등에 대한 이야기는 곧 있다가 언제 한번 낮에도 한번 더 찍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좀 이따 켜든지 뭐 빨리 할게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다. 일이 있다. 일단 한번 끌게요. Yeah, hey guys. 지금 오늘 일을 못 갔어요. 오늘 일을 못 갔고 지금 현재 일요일인데 일을 못 갔어요. 지금 4시 53분이에요. 4시 53분이고 일요일인데 또 제가 유스트림 방송을 지금 하러 왔습니다. 제 방송을 꼭 인기 방송을 빠른 시일 내에 제 방송을 꼭 인기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청자들이 많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또 제 방송을 홍보도 할 겸 또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할 겸 해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방송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근데 지금 저는 뭐 이래가지고 온라인 이런 문제가 지금 온라인에 사람이 안 들어와요. 사람이 왜 이래 안 들어오는지 온라인에서 안 들어오고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뭐 서브 그 팔로워가 더 제가 생기진 않았으니까 하나도 더 증가되지가 않았으니까 팔로워가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홍보를 해도 지금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사람이 안 들어오고 지금 제 전략 자체는 지금 이런 유스트림 이런 데서 제 생각 자체는 전략이라보다는 제 생각 자체는 이제 유스트림에서 이런 온라인에서 방송하고 이러면 온라인에서도 이제 사람을 팔로워를 서브스크라이버를 계속 그 모으고 또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이래 홍보를 하면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사람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모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두 쪽에서 다 이제 이래 구독자 팔로워를 서브스크라이버를 모으는 게 제 뭐 그 먹었던
제가 이런 상당히 괜찮은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제가 시청자를 모으는 방법으로 지금 택하고 있는 방법인데 지금 그런데도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 안 와가지고 사람이 안 오긴 하는데 지금 근데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런 건 좀 있는 게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래 소극적으로 온라인에서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오프라인에서도 이래 홍보를 한다고 이래 포스터는 이래 뒤에 붙여놨지만은 홍보물을 붙여놨지만은 좀 제가 약간 소극적인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 그냥 지나다니면서 이래 사람들이 제 이런 아이디와 이래 웹사이트를 이래 홍보물을 보고 그냥 사람들이 보고 그 제 사이트에 그냥 제 사이트를 검색해 주기를 그냥 기다리는 방식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소극적인 방식이지 않나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게다가 또 이래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래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이래 방송하면서 유스트림 방송은 하고 있거든요. 이래 방송하면서 이래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제 아이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래 움츠려 들어가지고 좀 가루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래 내라프고 이런 경우도 약간 있어요. 제가 지금 초기라가지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꺼졌어요. 카메라가 지금도 꺼지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했는지 제가 약간 검산하고 왔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또 까먹었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약간 소극적이다 이까지 얘기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극적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주로인데 벤치 같은데 이래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저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저런데 뿐만 아니라 길 가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제가 옆에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제 방송을 좀 봐달라고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제가 이제 제 방송을 홍보할 글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그게 근데 약간 지금 그 좀 서슴없이 아무한테나 다가가가지고 이래 제 방송을 봐달라고 이래 글을 홍보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약간 꺼려지는 그런 건 약간 있긴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구독자가 없고 팔로워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의 최선의 어떤 방법, 전략 이런 거라면 지금 제가 짜놓은 방법이라면은 그겁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그래가지고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방식인데 지금 이렇게 뭐 어떤 길 가는 사람이나 뭐 보고 하면서 제 방송을 봐달라고 이래 제 방송에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1대1으로 이래 홍보하는 지금
홍보할 지금 전략을 지금 세워놓고 홍보하는 방식을 전략으로 세워놓고 지금 이제 곧 실행에 옮기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 아니요, 오늘 아니요. 이게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니요. 야, 아무튼 그래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 하면은 팔로우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방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며 오늘 또 이제 홍보를 하러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꼭 저의 유스트림 방송이 유스트림 방송과 제 유튜브 채널이 인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단 홍보도 하고 약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카메라는 일단 끌게요.